드리면은 네. 이제 그분이 먼저 찍자고 하셨고 이제 반갑게 오징어 게임을 봤다. 제니 씨가 왔어요. 촬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딴 생각에 빠져 있어서 가까이 앉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월드스타. 아, 월드스타. 전우야. 야, 월드스타. 야, 전우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에 디카프리오랑 사진도 좀 이렇게 네, 찍었잖아요. 네. 누가 먼저 찍자고? 누가 먼저? 솔직하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분이 먼저 찍자고 하셨고. 네. 대박이다. 그분 폰으로 찍었고 굉장히 반갑게 오징어 게임을 봤다. 본인의 그 평을 얘기하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찐으로 찐으로. 네, 네, 네. 그 주제와 그다음에 표현 방식과 코스튬, 연출, 음악, 연기, 앙상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재밌게 보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죠. 그 보니까 그 많은 얘기를 담았는데 그거 다 영어로 했는데 정신이다. 해석이 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된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바로 즉석에서 되는 게 네. 통역이 바로 야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하고 작품을 잘 봤다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야 이 당사자는 참 기분이 어떠실까? 아,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것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으면서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즐겨 보실 준비가 너무나도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반가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블랙핑크 제니 씨의 이름이 제이라고 지으려다가 네. 발음이 비슷한 제니로 했다고. 아. 제니 씨 어머님께서 이제 그 모래시계 백지희 씨 그 네, 그 당시 이정재 씨의 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아, 정호연 씨하고 친한 사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제니 씨하고. 그래서 정호연 씨가 이제 오징어 게임 세트장에서 촬영을 할 때 호연 씨 응원한다 의미로 커피차를 가지고 제니 씨가 왔어요 현장에. 네네. 네. 아. 세트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몇 시에 오신대? 점심시간 전에 오신대? 후에 오신대? 뭐 별의별 얘기를 촬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딴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블랙핑크 제니 뭐 좀 가까이 앉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막상 또. 아, 예. 예, 아, 좀 그렇지 또. 예. 아, 그런데 이제 먼저 오셔서 어,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니예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구나. 아~